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다 긴다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연타석 홈런 성공! 심상치 않은 감독들의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인 데뷔작을 선보이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감독들의 두 번째 흥행작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작품, 2018년 영화 서치로 초대박을 터뜨린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신작 런입니다. 러닝타임 내내 손에 땀이 줄줄 흐른다는 어느 수상한 모녀의 역대급 방탈출 게임. 세상 무서운 숨바꼭질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렸을 때부터 천식 당뇨를 알아온 데다 다리까지 불편한 소녀 클로이. 5, 6, 7, 8, and exhale. 그런 그녀 곁엔 지극정성으로 딸을 돌봐온 헌신적인 엄마 다이앤이 있었죠. So, morning we will do an hour and 30 in physics and then second half of the day you can move on to bio. Hey Chloe, mail's here.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는 삶은 바깥 세상에 대한 클로이의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I told you, if there's even one college letter, I will close my eyes and deliver it straight to you. 때문에 그녀는 대학에 합격해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할 날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Hi, Dr. Kasabian. Could you give me one second? I have terrible reception in the house. Just...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그녀는 우연히 엄마의 장바구니에서 의문의 약통을 발견하는데요. 문제는 그날 밤 그 약이 클로이의 손에 쥐어졌다는 거. I thought this was yours. Why would you think that? Had your name on it. My name was on the receipt. But it was looped around the side. Yeah, that's where they put the receipt. 몹시도 오락가락하는 엄마의 해명. 똑똑한 그녀가 눈치 못 챌 리 없습니다. 결국 엄마 몰래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는 클로이.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죠? 게다가 순식간에 살얼음 판을 걷게 된 모녀 사이. 클로이는 기막힌 꾀를 하나 내는데요. When's the last time we saw a movie? What do you want to see? 극장 데이트를 핑계로 약의 출처를 확인해 보려는 거였죠. 그렇게 간신히 빠져나온 클로이. 기다랗게 늘어선 줄도 그녀를 막을 순 없었으니. Sorry everyone, cutting through. I'm paralyzed. Feel bad for me. Hey, Mrs. Bates. My mom came here last week. She got these pills. I need to know the name of the medication. That's all you need to know. Yes. 이 초록색 알약의 정체를 오늘 꼭 알아야겠거든요. Your mom doesn't get these prescribed for herself. Yes, she does. I saw them. She had them in her bag and her name She gets them for your dog. 이내 그녀를 강타하는 충격적인 진실. The answer you're looking for is ridocaine. Says it's a muscle relaxant. And what would happen if you gave a human being ridocaine? What kind of a question is that? Chloe? What would happen? Chloe? I suppose your legs could go numb? Chloe? 지금 이 순간 클로이의 평온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런의 개봉 소식이 전해졌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작비 대비 75배의 월드와이드 수익을 기록한 감독의 데뷔작이죠. 서치를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바로 이 영화가 스크린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SNS 화면, CCTV 영상으로 구성한 혁신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의식했는지 아니시 차간티 감독은 컴퓨터 스크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가 이번 영화 런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하반신 장애를 가진 주인공 클로이입니다. You didn't do this for me. You did this for you.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낮은 시선, 또 비장애인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그녀의 속도는 오히려 관객에게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죠. 이를 위해 감독은 실제 장애를 가진 배우를 기용해 극의 디테일을 살리려 했고 액션!
그래서 캐스팅한 배우가 데뷔작에서 최고의 서스펜스 열연을 선보인 신예 키에라 앨런이었던 겁니다. Than most adults ever will, Chloe is the most capable person I know. 뿐만 아니라 감독은 극중 모녀를 상징하는 세계 데뷔를 통해서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Oh, Jesus! Sweetheart, I told you if it's from a college, you will open it. 먼저 클로이가 입학을 기대하는 워싱턴 대학의 메인 컬러 초콜릿 포장지 등을 보면 온통 보라색 투성이죠. I don't need you. 여기서 보라색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녀의 바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Mother. 참고로 색깔 외에도 클로이가 입은 옷을 보면 대부분 줄무늬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또 묘하게도 죄수의 복장을 떠오르게 하죠. 이는 엄마에 의해 클로이가 감금됐음을 의미하는 복선이라고 하네요. What the hell are you? 반면 엄마 다이앤은 주로 녹색과 매치되는데 출산 당시 그녀 주변 의사들의 옷과 딸에게 먹이는 알약, 병원에서 클로이를 데리고 나올 때 덮어주는 담요 등 Sweetheart, open the door. 이 짙은 초록색의 소품들은 딸에 대한 엄마 다이앤의 과한 집착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I know my daughter. She did not run away. 그런데 아니시 차간티 감독이 이번 영화 곳곳에 전작 서치와 관련된 떡밥들을 잔뜩 깔아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t University of Washington, be boundless. 첫째로 극중 클로이가 워싱턴 대학의 홍보 영상을 보는 이 장면. 화면 왼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And if there's anything I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바로 감독의 전작 서치에 등장하는 인터넷 광고 모델 한나인데요. I'm Margo. 그녀는 극중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반전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히 모델로 활약 중인 그녀. 또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두 번째는 모녀의 극장 나들이 장면에서 발견했습니다. 영화관 입구를 장식한 포스터 속 주인공 눈치채셨나요? She had friends, right? 네, 영화 서치에서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 데이빗 역의 배우 존조입니다. Hey, what's up? 마지막으로 발견한 연결고리는 병원에 입원한 클로이를 살피는 간호사인데요. You say cheese, okay? One, two, three. 이 배우가 영화 서치에서 데이빗의 죽은 아내 햄으로 출연했던 배우 사라 손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다음 떡밥들로 넘어가 보시죠. You figured it out. 사실 아니시 차간티 감독은 스릴러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찐팬으로도 유명한데요. We all go a little mad sometimes, haven't you? 특히 이번 영화 런에는 히치콕 감독이 1960년에 발표한 명작 사이코의 한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죠. I guess I'll go put this money in the bank, then go home and sleep it off. 영화 사이코에서 거액의 돈을 훔쳐 도망가던 여주인공 릴라의 운전 장면인데요. 60년이 지난 후 영화 런에선 엄마 다이앤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해석됐습니다. The doctor changed her medication 4 days ago, and it has messed with her head.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심방 자심실을 가지고 노는 영화 런의 명장면을 만나볼 텐데요. 마침내 엄마의 소름 끼치는 얼굴을 알게 된 클로이의 사생결단 대탈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약국에서의 난리통 후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뜬 클로이. I just want to talk.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엄마는 방문을 잠가놓은 채 어디론가 외출하고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방 안에 있는 이불과 전선을 연결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다리 탓에 아슬아슬 진땀나는 상황이 속출합니다. 그래도 필사의 각오로 창문을 깨고 넘어가 방문을 여는데 성공한 클로이. 하지만 엄마는 이마저도 꿰뚫고 한 발 앞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죠.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 그녀는 살기 위해 2층 높이의 계단에서 추락을 감행합니다. 과연 클로이는
엄마 다이앤이 겹겹이 쌓아올린 삐뚤어진 모성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You figured it out. 연타석 홈런 성공, 심상치 않은 감독들의 영화라는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신난다 그 두 번째 소개작은요. 2008년 데뷔작 과속 스캔들로 무려 822만 관객을 동원한 바 있는 강영철 감독의 70주 프로젝트 영화 써니입니다. 진짜 엄마가 집에 사람들이 뭐야! 양말! 어? 아우 깨울 때 좀 일어나지! 엄마로, 아내로, 때론 아줌마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한 그녀의 이름은 임남이. 그런 와중에 친정엄마 병문안을 가게 된 남이는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계세요? 안 계시나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바로 여고 동창생 춘하였죠. 그런데 올해 병원에선 두 달 남았대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너 보니까 보고 싶다. 누구? 써니.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 그렇게 춘하가 쏘아올린 학창시절의 추억은 중년이 된 남이의 기억을 1986년의 그날로 되돌려놓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학 온 남이, 임남이 학생이다. 새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온 임남이라고 합니다. 진한 사투리와 짝퉁 레이커 신발 탓에 가뜩이나 주눅이 든 여고생 남이. 그때 소위 껌 좀 씹는다는 불량 소녀들이 남이에게 접근해 오는데요. 너 저 앞에 있는 애랑 자리 좀 바꿔라. 맨스 터져서 같이 못 있겠다. 가, 안 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아! 그 순간 이런 변소 안 치우지? 카리스마를 사람으로 만든 것 같은 소녀가 등장.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해버립니다. 이름 뭐야? 남이래, 남이. 임남이. 빙글빙글 남이? 나 춘하야. 하춘하. 반갑다, 남이. 그래, 반갑다잉. 모양은 조금 빠졌지만 덕분에 남이는 수업보다 쌍꺼풀이 더 중요한 장미, 우월한 미모의 얼음공주 수지 등 여섯 명의 친구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트게 되죠. 얼마 뒤 남이는 이 붙임성 좋은 친구들을 따라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요. 어이! 소녀시대! 알고 보니 인근의 라이벌 조직과 맞짱 뜨는 날. 먼저 추나무리의 독한 형 진이가 자존심을 건 디스 배틀에 나섰습니다만,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 쟁반 대가리. 하이바 좀 벗고 시작하지. 너는 탁구공이나 좀 뱉고 씨부리지. 네 광대뼈로 등산 가도 되겠어. 근데 어째 좀 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때 흰자 제대로 뒤집으며 참전을 선언하는 전라도 소녀 남이. 내가 하려 그런 거? 야배는 이씨발 늦어 검은 년들 할머니가 생전 처음 보는 신종 욕쟁이에 출연해 소녀시대는 혼비백산. 젊은 행진! 안 볼 거야? 결국 남이는 이날 전투의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게 되죠. 배고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개성 만점 7공주 써니의 우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영화 써니는 다채로운 캐릭터의 향연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사실 신인부터 베테랑까지 14명의 여배우를 캐스팅한 영화란 점에선 지금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죠. 인사드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깐만! 특히나 전작 과속 스캔들을 통해 배우 박보영과 왕석현 콤비를 발굴해낸 강영철 감독의 센스는, 야 임남해! 멀티 캐릭터 쇼라 불리는 이 영화 써니에서 더욱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따 자꾸 말 시키지 말란게요. 사투리 교정해왔으니까로. 너 사투리 하나도 안 써. 서울에 갔다. 무엇보다 서울살이에 적응하느라 애쓰는 전학생 남이 역의 배우 심은경은, 전하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4월이로 천만 배우에 등극하더니, 둘이요? 오두리. 이어 출연한 수상한 그녀에선 오두리 역으로 인생캐를 경신했고요. 고래요? 리 그시던 인간과
이렇듯이더라. 이제는 일본으로까지 영역을 확장. 영화 신문기자로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에서 한국 여배우 최초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너 하춘하는 입고 졸라 까부는데 걔들이 나 끝까지 데리고 다닐 것 같냐? 또한 극중 춘화와 대립각을 세우는 날라리 상미역의 배우 천우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너 뭔든 냄새나. 내가 냄새나? 내가 냄새나? 당시 주연이 아님에도 인상 깊은 열연을 펼친 그녀는 선이텐을 처먹으면 써니 냄새가 나고. 이후 한공주, 곡성 등의 작품에 잇따라 출연하며 대체 불가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꽉 채운 7, 80년대의 명곡들 또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오늘의 첫 곡 날려드릴게요. Cindy Lauper 언니의 Girls Just Wanna Have Fun. Yeah. 여기에 배우들의 연기와 시대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 어깨춤이 절로. 야 이 X들아! 피를 보기에 좋은 날 시위대와 전투경찰 사이에서 써니파와 소녀시대파가 난투를 벌일 땐 3인조 밴드 조이의 댄스곡 터치 바이 터치를 삽입. 시대상을 극명하게 드러낸 웃픈 장면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첫사랑 오빠 준호를 따라 들어간 나미의 음악다방 시퀀스에선 추억의 명작 나붐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며 주제곡 리얼리티를 소환하게 됐죠. 이쯤 되면 음악이 영화 써니의 진짜 주인공이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강영철 감독의 장기는 2018년작 스윙키즈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니 꼭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돌아온 써니! 써니! 지금부터는 무대를 찢어놓으신 80년대 센언니들의 흥과 끼를 명장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춘화 마지막 소원인데 우리 신나게 놀아주는 거다. 친구 춘화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써니 멤버들. 리더가 하라면 하는 거지. 누가 뭐라면 현직 리더가 책임질게. 그런데 오가는 대화들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변호사님, 가시죠. 이내 그녀들의 10대를 장식한 노래 써니의 전주가 흐르고 25년 전 어린 써니 멤버들이 오르지 못했던 무대가 멋들어지게 재현되는데요. 가장 찬란한 순간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유쾌한 이별 공식, 바로 이 영화 써니의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요,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세요.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